맞아. 나 옛날에 나 회사 준비하던 거 발견했어. 보여줄까요? 이거 예전에 루다가 줬던 거. 근데 루다 그 저기 닉네임 왜 그래? 내 닉네임? 어. 그 궁금했는데 나 돈을 받고 룰렛을 돌렸어. 한 달 동안 해야 돼 그러면? 두 달? 이건데 나 저번에 누가 포트폴리오 어떻게 했냐고 했는데 이거 포트폴리오 이거는 게임 개발 제안서 이건 그냥 개발 제안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은 점수를 올려줬거든요 어딜 가든지 항상 그랬거든 내가 지금까지 게임 기획했던 거 심지어 실패했던 거 그리고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한 거 그거를 두 권으로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포트폴리오만큼은 다 칭찬받았어 이거는 뭐야? 아 입사 지원 포트폴리오 이게 첫 번째구나 연돌캠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웃긴 거 하나 있음 왜 탈익이야? 이건 자기소개서인데 그다음에 내가 무슨 게임하고 무슨 게임 좋아했는지 본인의 활동 내역 그다음 블로그랑 내 수상 내역이랑 게임 제작 포트폴리오 내가 만들었던 거 어? 이거 내가 만든 게임이다 이거 내가 만들었던 게임 이것도 제가 만들었던 거 이거 제가 만들었던 거 그다음 내가 그렸던 거 이것도 제가 개발했던 거 내가 만든 게임이에요 그림이랑 덤블도어 비슷하게 한데? 딱! 아 그다음 옛날에 내가 만들고 싶었던 비밀연금 도로시를 스마트폰으로 낸다면 왜 스마트폰인가 왜 SNG인지 아니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게임이 하나 있기는 해 제가 아주 예전에 시나리오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게임 제목 이름은 뭐냐면은 비밀연금 도로시예요 나이가 많이 어린 소녀예요 주 내용은 뭐냐면은 경영 어드벤처 RPG 경영을 하기도 하면서 어드벤처 하면서도 RPG 게임인 거예요. 비밀연금 도로시 누가 저 대신 만들어주실 분 시나리오 팝니다. 비밀연금 도로시 그래서 기본 구성 요소 개발 계획 마케팅까지 예상 매출도 했었어? 미친 네가 뭔데? 아 이건 이제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맵 구성 어떻게 할 건지 왜 그걸 만들게 됐는지 세계관 맵 캐릭터 세부 설정 실마리 부기 그래픽 컨셉 배경 근데 와우 꼭 있죠? 스톰인데 에반데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건 내가 그린 거 이거 내가 그린 거임 이거 내가 그린 거 끝 다른 개발 제안서도 있는데 이거 딱 봐도 노잼인데? 근데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. 이렇게 해서 3개 냈어요. 그랬더니 다 포트폴리오는 칭찬했던 것 같아. 나 근데 이때 참 와창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지? 할 거 하는 와창적이었네. 아 요즘에는 와창하진 않지 제 기준에서 요즘에 하는 와우는 전혀 와창하지 않아요 이게 뭐가 와창해 전혀 와창하지 않아 내 직업에 충실하고 있을 뿐이야 전혀 와창하지 않아 세범님 폭풀 보니까 예전에 게임 회사 입사 지원할 때 생각나네요 정말 즐겁고 토할 정도로 폭풀을 만들었던 이유 저는 아마 집에서 엄마가 회사 가라고 좀 약간 눈치를 줘가지고 그냥 취업하라고 만든 거였어요 즐겁게 만든 거 같진 않고요 엄마가 취업하라 그래서 근데 엄마 아마 그렇게 눈치 주진 않았거든요? 근데 제가 26살에 취업했거든요? 내가 26살 취업하면서 나는 진짜 직장도 너무 늦게 취업하는 것 같고 나는 진짜 뭔가 맨날 와우나 하는 쓰레기 같고 롤이나 하고 맨날 막 이랬거든? 근데 26살 취업하는 거면은 막 그렇게 늦었던 것 같지 않아? 근데 그때는 내가 졸업하고 집에서 이제 와우 하고 있으니까 요즘 치고는 좀 빠른 편인 것 같아. 그렇지 않나요? 보통 이제 28, 9 이럴 때 좀 많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약간 공부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는 군대도 있고 이러니까 서른 돼서 이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. 누나 포트폴리오 보니까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그냥 게임 개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그래도 게임 몇 개 만들긴 했었어 근데 국룰이 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다 도망가요 진짜 이게 프로그램이 진짜 힘든 게 구하기도 힘들고 돈 제일 많이 받거든 월급 초봉이 약간 달라요 게임 회사 하면은
그게 그럴만한 게 내가 만든 게임들 다 도망갔어 진짜. 프로젝트 같이 한다고 시작해놓고서 다 튀어요. 나도 회사 다닐 때 야근 진짜 많이 했지. 나는 회사를 2년 다녔는데 게임 회사를 2년 중에서 야근을 안 한 날이 훨씬 적어요. 오픈하고 나서는 주 7일 나갔었고 우리 팀장님이 오픈하고 나서 결혼하셨거든요. 난 일해야 돼서 결혼식도 못 갔어. 축의금만 드리고. 그래도 진짜 심한 거는 서버팀이랑 프로그래머 팀보다는 덜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쓰레빠 신고 돌아다녔어 솔직히 회사에서. 근데 아무리 게임 회사에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. 그래도 다 차려입고 다니거든. 근데 거기는 회사에서 자고 먹고 이게 거의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로그램 팀을 보면은 다 여자친구분이 없으셨거든. 그걸 보면서 있을 수가 없다 진짜. 저거는 있어도 저건 헤어질 수밖에 없다.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닌 이상 이해해줄 여자친구가 얼마나 있어? 시크릿 썬이라니 당신의 말 100점! 해주실 조언이나 공부법 있으신지요? 근데 기획에 처음에 들어가도 엑셀만 하고 회의 들어가고 잡일 같은 거 시키고 이러지 딱딱딱딱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서 일단 그냥 취업하셔도 돼요. 그리고 게임 쪽은 연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학벌을 아예 안 보고 그냥 진짜로 그 실력, 코딩 능력 같은 거 좀 보는 것 같고 그래픽도 학벌 안 봐요. 그래픽 학벌 아예 안 봄. 진짜 학벌 그다음에 뭐 인맥 이런 거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. 진짜 오로지 능력제 하나로 할 수 있는 것 같아. 연줄 이런 거 없이 이과생들이 꼭 해야 되는 거 화장찍기 생방님도 체계적으로 싶어 어떡하지? 너무 힘들면 해. 너무 힘들면 너무 안 맞는다 싶으면은. 근데 나는 퇴사할 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회사가 되게 잘 맞았어요. 나랑 진짜 잘 맞고 괜찮고 단일만도 하고 일도 괜찮고 힘든 거는 출퇴근 정도? 1호선이라서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상사분이 한 분 들어왔는데 그분이 약간 좀 이상한 분이었어. 근데 이제 팀 배정이 딱 그분한테 배정이 된 거야. 나 혼자서 막 왜냐면 내가 막내였거든. 그분이랑 둘이서 만 일하게 됐는데 아 너무 힘들더라고. 그래갖고 내가 이제 나중에 그만뒀어. 대리 달기 전. 그래서 퇴사했거든. 근데 퇴사하는 동안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.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여기 턱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났어. 나 근데 내가 말했잖아. 나 어렸을 때부터 여드름이 난 적이 없어요.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마에 이제 좀 났었는데 머리카락 닿으면 여드름 나는 거 있지. 근데 딱 그분 오시고 나니까 여기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더라고. 그때랑 나 KDA 할 때 있지. KDA 할 때 한 번 났어. 진짜 극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턱 쪽에 뭐가 나는 것 같아요. 시청자분이 알려주셨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림프선이 있는 쪽이 스트레스에 관련되어 있대요. 그래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여드름이 날 수 있다 하더라고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그만둬. 요즘에 그리고 자기 맞는 데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. 대신 너무 빨리 이적하지는 말고.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게 있기는 해. 우리보다 더 어린 세대는 왜 1년 이상 일을 못했지?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년은 일하는 게 좋기는 해.